이번에 먹을 것은 300분 돈카츠와 우동입니다. 한번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치즈 돈가스랑 돈가스인가 보군요. 아,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래되어 있습니다. 오! 아, 젓가락질이. 아, 레몬도 해야 됩니까, 이거? 레몬 향이. 아, 근데 씨. 이거는 뒤에 고기 모양이 있군요. 요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요? 등심 안심 아니야? 하나는 요런 거 보니까 이게 기름 모양인가? 기름이 있네. 아, 예, 투표했습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보쌈고기 먹는 것 같냐? 딱 그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 끝에 기름 있잖아요. 이거 진짜 기름이에요. 씹는 맛이 있다. 고기가 뭔가 팍팍 뭉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
아, 브랜드명은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치즈 돈가스가 참 맛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좀 별로긴 하네. 좀 눌러붙어서 그러나. 이거 우동 국물 아니네. 이거 뭔가요, 근데? 약간 된장국 같은 느낌이 나는데? 맞나 보다. 아, 그죠. 된장국 느낌이 나더라. 안 돼, 우동 먹을 자신이 없어. 그냥 돈가스만 시킬걸. 괜히 우동 시켜가지고. 나 모질랄 줄. 생각보다 배부르다, 근데. 아니면 투표를 1분에 한 번씩 물어보네. 예, 투표했습니다. 아니요, 투표 안 했습니다. 아니면서 투표했습니다. 저. 투표장을 갔는데 말입니다. 자꾸 2000번대 이하를 자꾸 불렀어. 200번대인가? 근데 내 기억으로는 내가 1900인지 190몇 번인지 그랬던 것 같아. 자꾸 불러. 뭔가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갔어.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하래. 여기서 투표 못한다고. 그래서 뽑아가지고 결국 다시 반대편으로 걸어가서 투표를 다시 했지 뭡니까. 근데 갑자기 이 투표 샬라샬라가 경부는 32채 작품입니다.
2층을 올라가는데 어떤 술 먹은 아저씨하고 거기 뭐라고 해야지 관리하시는 분이라 그래나 나 그런 분하고 계속 이야기를 막 하고 있더라. 누가 봐도 행패를 부리는 것 같았어. 그 다음에 줄을 기다렸다가 아무 생각 없이 나가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 나가니까 경찰 10명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딱 했어. 근데 그때 한 명인데 10명 있는데 10명이라고 치면은 8명, 9명이 가만히 있더라. 왜 많이 온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 아, 노래가 너무 시끄럽구나. 아, 그렇다고 뭐 말만 딱 하는 느낌이던데. 그냥 좀 지켜볼까 하다가 굳이 그냥 바로 나왔습니다. 우동 어떡하냐? 먹는다 먹지 않는다 먹는다 먹지 않는다. 아니 근데 저 샐러드를 먹고 싶긴 한데 아니 샐러드가 아 소스가 좀 아니 원래 근데 돈까스집에 이런 소스가 안 쓰지 않나요? 이거 소스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딱 색깔이 소스 색깔이 야가오 우동 국물 색깔하고 똑같아. 맛을 표현하자면은 사과 맛이 좀 섞여 있어요. 그거밖에 모르겠어. 사과의 맛이 느껴져. 어쨌든 난 싫어하는 맛이에요. 맛으로 딱 표현하자면은
이게 정확하다. 건강한 맛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딱그 맛이에요. 사과 맛이 느껴져요. 건강한 맛이 느껴져요. 근데 여기서 안 먹는다? 그럼 이것 때문이지. 배달비요? 배달비 1,700원이던가? 1,600원. 원래 3,900원이라 그런데 배달비 할인해가지고 2,300원 할인됐나? 아, 이번에 리뷰 이벤트 없어. 그래서 안 찍었어요. 그럼 딱 별점만 남겨주는 거죠. 잘 먹었습니다. 오, 우동은 나중에 배고플 때 먹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먹방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